안녕하세요. 여기는 볼튼이의 꽃과 그리고 키친입니다. 요거 쓰고 이 라벤더 머리만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남은 배로 제가 뭘 만들려고 만들 거거든요. 그 아가씨 몸매 만들 때요. 제가 설명했죠. 이거 참 비싸다고.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요. 벽에 이렇게 걸어 놓는 거. 한번 만들 거예요. 요거 하고, 요 로스. 이게 비절브 로스예요. 요 로스. 요거 하고, 이렇게. 뭐 하다 보면은, 뭐,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, 아, 조금 뭐 애드할 수 있어요.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. 예쁘게 이렇게 채곡채곡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해서 반을 놓으세요.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놓아서 요거를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와이어로 가운데를 묶어주세요. 묶어주시는데 너무 꽉 묶지 마세요. 꽉 묶으면요, 꽃이 이제 이런 꽃을 여기에다 이제 달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너무 꼭 이렇게 꽉 묶으면요, 이 꽃이 제자리에 잘안 있고 자꾸 이렇게 굴러다녀요. 이렇게 구루루 붙이는데 이게 약간 좀 느슨하게 좀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고리 벽에 걸을 거니까 이렇게 고리. 근데 이 고리가 좀큰것 같아요. 조그맣게 좀 줄일게요. 오케이. 이 위에 길이가 좀 짧고 밑에 게좀 길게 뽑아주세요.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. 여기요, 이렇게 문득 이렇게 한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뽑아줘갖고, 좀 들어가고 나오게끔. 똑같이 하지 마시고, 이렇게. 저는 여기에다가요, 구루를 조금. 저는 여기에다가 구루를 조금 내가 저기 할게요. 빠지지 말라고. 이런 식으로. 뒤에다가, 뒷면에다가요. 이렇게.
이게 뒷면에 굴을 이렇게 한 게, 이렇게. 앞에는 이 꽃을 구루루 달기 때문에 괜찮는데, 뒤에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으니까, 그렇게 해서 해주고요. 이거 하실 때꼭 뭐, 이런 거로만 쓸 필요 없어요. 이런 조화, 실크 플라워, 이런 거 써도 예뻐요. 이런 거 그냥 써도. 근데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. 핫구루를 저게 갖고 이게 빨리 안 굳어 갖고 자꾸 움직여요. 제가 이거 주워 왔어요. 옛날에 쓰던 건데 이거는 좋아해요. 실크 플라워. 이거는 실크 플라워. 그래서 그리고 이거 쓰다 남은 라벤더도 좀 낄게요. 어떠세요? 이거 다된 건데요. 이런 스템 안 버려도 되지요? 이렇게 만드니까 귀엽잖아요.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. 꼭 이거 비싼 장미 안 써도 돼요. 좋아.
이런 거 써도 돼요. 좋아 써도 돼. 이런 좋아 써도 돼요. 잎사귀는 제가 실크 잎사귀 썼어요. 잎사귀는 제가 실크 잎사귀 썼고, 난 이건 모르겠어요. 이거는 있는 거 그냥 쓴 거고. 여기 이건 비절브 라벤더 여기 이렇게 끼고. 예쁘죠?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